이재영 선생님 작품 설명 부탁드립니다. 이거는 그냥 유리 화기를 이용해서요. 이것도 하나의 고정가지 기법인데요. 이 밴드라미가 매스가 됐을 때 이 폼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줄기를 대나무까지도 얼기설기해서 힘을 이 팽창하도록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 밴드라미가 그냥 집어넣으면 물에 푼다던가 그냥 이 가지를 넣었을 때 붕 뜨기 때문에 대나무 가치를 이용해서 그냥 팽창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힘을 받기 위해서 거기다 어렌지를 하면서 하나의 멀리서 봤을 때 약간 그 강한 어떤 그 빨간 거와 보라색의 어떤 그 보색 그 대비를 한번 이뤄봤습니다. 네, 세 번째 작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신문신기 하면은 좋을 구조물을 행인으로 한번 따봤습니다.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이 만져보면은요, 가시 나무여서 굉장히 따갑습니다. 이거는 제가 유럽을 갔을 때요, 독일에서인가 그 습한 지역의 나무 위에 기생해서 자라는 그런 나무 있죠. 그 나무가 마른 거예요.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데, 굉장히 작게 자라거든요. 커다란 나무 위에서 어떤 새순지처럼 집을 지으면서 자라는 그 기생나무입니다. 근데 이걸 말려서 누가 들여왔더라고요. 그래서 좀 잘라서 행운으로 한번 해봤는데요. 굉장히 예뻐요. 자연스럽고, 친구신께도 좋고한데요. 따가워서, 옆에 스치면은 찔리죠. 저희 작품 만들면서 손을 몇 군데를 찔렸는데, 이것도 한쪽 깊이 샷에 넣고, 식물, 요새 다육식물 굉장히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다육식물을 흔든다든가, 아니면은, 우리가 쓰고 남은 좀 반다 같은 거, 이런 거 띄워놓은 거, 하나하나 심어놓으면은 좋은 작품으로 오래도록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사이에 보시면은 제가 모스를 살짝 띄워놨는데요. 요새 살아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런 모습, 뭐 여름이면은 여름에 시원한 스프링 그린 같은 그런 걸 놓으시면 되고, 저는 이제 가을이어서 실버린을 한번 넣어봤는데요. 그 계절에 맞는 모습을 한번 올려서 조금 더 부드러워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좀 억세고 거칠어 보이니까요. 그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모스가 들어가면은 훨씬 더 보기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요즘에 정인영 선생님은 한국에서보다 중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에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지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중국에서 조금 단위가 좀 많아졌어요. 그래서 사실 한국보다 학생이 거기가 더 많아서 한국에서 하는 강의를 지금 하지 못하고 중국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중국이 제가 중국에 활동하기 시작한 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러줘서 불안에 조금 다행이다 싶어서 웨어버리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. 중국에서는 주로 요새 샵을 하려고 꿈을 배우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. 중국에서요. 그래서 제일 많은 학생은 샵 운영을 위한 작품을 하고요. 그 다음에는 대회가 작년부터 이제 국제대회 출전을 선수를 하게 돼서 대회관 학생들이 좀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대학의 학생들,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네, 이재영 선생님 작품 마무리하셨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고정 가지로 맨드라미를 소개해 주셔서 화기가 큰, 입구가 큰데 흔들림을 방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.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빨간 그 맨드라미의 그 컬러가 제가 색깔이 되게 좋더라고요. 그걸 어떤 품을 한번 사봐볼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그냥 모아서 놓으면은 힘이 없기 때문에 밑에 대까치 줄기를 이용해서 대까치를 얼기설기 했습니다. 그래서
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대나무에 힘이 이렇게 뻗치잖아요. 네. 그 뻗치는 힘을 이용해서 여기서기니까 얘네들 줄기에 팽창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의 힘에 의해서 이 부채가 약간 단단해지는 느낌. 그래서 그 공간 사이로 호출을 네, 디스플레이 작품 하실 때 큰 화기에 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작품 마무리하겠습니다. 정인영 선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. 중국에 활동하시기 전에 대회 선수도 많이 지도하셨습니다.